선생님 같이 사진 찍으셔도 돼요. 저도 찍으면 돼요? 그럼요. 어, 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지금. 저 꿀팁이 구독자예요. 아 진짜? 저 진짜 1화부터 다 봤어요. 궁금하고. 어? 최근에 올린 것도 봤는데? 진드기. 네. 진드기. 이거 안 했지만 다 같이 듣습니다. 어. 어떻게? 이게 뭐 제대로 돼. 아. 뭐 해야 되겠는데? 사진 주세요. 찍어드릴게요. 저 애들 안 찍을까요? 어, 네. 애기 이름 뭐예요? 뭐야해. 뭐야? 네. 대박. 찍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만 더 찍을게요. 뭐야 거기 봐. 뭐야? 애들 다 착하고 이쁘네요, 진짜. 보세요, 엄마. 구독자와의 만남인데, 이거. 아, 진짜. 독서TV로 지금. 아유,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돼. 독서TV 좋은 점. 독서TV? 약간 제가 애들 데리고 병원을 많이 가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좀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 그럼 독서TV에게 좀 바라는 게 있다면? 지금도 너무 좋은데. 아 그래요? 네. 아직. 설쌤 그럼 설쌤에게 응원 한마디.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네. 저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힘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나요? 네 감사합니다. 저 얼굴 빤딱같이 나오는 거. 아 잘 나와요. 예쁘게 나오세요. 저 아이들. 아 진짜 저 완전 팬이거든요. 진짜 너무 진짜. 아 이게 너무. 저 대응분 했잖아요 완전. 아 예뻐라 안녕. 얘는 이름 뭐예요? 얘는 달콩이. 달콩? 네. 저들이죠. 선생님이 그 칭찬할 때 옳지 하잖아요. 저 칭찬 용어가 옳지예요.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. 아 잘해요? 배운 대로 했더니? 시간은 좀 걸리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. 사이트랑 좋고 잘 노는 애들 저 인터뷰 했는데 엄청 열심히 본다고 독설 왕팬이시네 저 완전 저 칭찬 영어가 옳지 와 야. 근데 왜 불러도 안 올까요? 제가 지금 한 여기서 30%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르면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뒤에 조심하세요 네. 그 재밌는 게 있으면 엄마가 불러도 안 가요 여기 너무 재밌잖아요. 엄청 놀았는데 안 와가지고 민망했어요. 지금. 이런 데서는 그냥 놀게 해주세요. 네. 에너지가 많아서. 이기는 맞아요. 이기는 맞아요. 네. 아, 근데 왼쪽은 조금 더 안 좋죠. 그래요? 왼쪽은 이기보다 좀 더 진행될 것 같고, 오른쪽은 지금 당장 막, 이것 때문에 수술해야겠다는 아닌데, 왼쪽은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할 거면 연합 다 같이 해요. 그쵸. 만약에, 둘 다 이기였으면 더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왼쪽은 조금 이기 넘어가는 것 같아서 수술을 한다면 선생님이랑 상의해봐서 양쪽을 다 하는 것도 워낙 뛰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걱정하고 좋아해서 그래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았죠? 네 사회성이 너무 좋죠 여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방금 보호자님한테 그거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데서 노는 게 얘네들 정신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더 익숙해서 친구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부르죠. 맨날 생체 하는데 저 하루에 한두 번씩 맨날 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여기 오는 거랑 완전 달라. 운동 강도도 여기서 노는 게 3배. 구독자와의 만남, 짧은 만남이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재밌게 노세요. 네. 네.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반려견을 왜 키우시나요? 반려견? 왜가 없는 것 같은데요. 키우는 이유는. 그냥
가족인 것 같아요. 그냥 이유가 없어요. 얘네 때문에 살고, 얘네 때문에 웃고, 얘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이유인 것 같아요.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왜가 그냥 가족이죠. 탈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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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! 애교쟁이 예쁘다.